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재형입니다. 이번 3분 피부 시간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물집 같은 피부병변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대상포진 치료가 끝나더라도 수개월 이상 장기간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때 통증이 너무 고통스럽고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렸던 분이나 주위에 알았던 분이 계신 분들은 대상포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고 따라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크십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약독화 생백신인 조스타박스와 스카이조스터주 그리고 사백신인 싱글익스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독화 생백신만 접종 가능합니다. 대상포진 백신이 처음 FDA 승인을 받았을 때는 접종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이었지만 대규모 연구에서 50대 이상에서도 예방효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50세 이상부터 접종 가능합니다. 간혹 예방접종을 하면 평생 대상포진에 대한 면역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약독화 생백신의 예방효과는 5에서 60% 내외이고 이러한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접종 후 5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예방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방주사 접종 후에는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통증이 약하고 앓는 기간도 감소하면서 합병증 발생 빈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60세 이상에서 금기상이 없다면 대상포진을 앓았던 적이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 가능한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에는 1회 접종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서 나중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재접종했을 때 예방효과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미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는 얼마 뒤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도 언제 접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급성기 대상포진에서는 피해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권고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라면 1년 정도 이후에 맞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생백신이기 때문에 암이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와 같이 면역 저하 환자에서는 쓸 수 없고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백신인 싱글익스는 면역 억제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예방효과가 90% 이상으로 생백신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접종 5년 후에도 85% 이상의 면역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접종은 불가능하지만 조만간 국내에도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최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